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즉 검찰이 이렇게 민정이 넘게 수사하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9월은 안 되고 8월 말은 된다는 식으로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또다시 의석수를 내세워 검찰이 시기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국민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해 국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월 회기에 분명히 우리가 방탄조치 안 할 테니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여당과 검찰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비회기 때 당당하게 청구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굳이 정치적 분란을 야기하려는 정치 공작으로 생각이 돼요. 대표 한 명을 방탄하자고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입니다. 검찰청으로 찾아갈 테니 당장 조사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더니 급기야 국회 문까지 굳게 걸어 잠근 것입니다. 야당은 이게 공세의 장으로 네. 국회가 열려 있는 게 좋은데 네. 또 야당이 회기를 단축해 놓고서 네. 이 비회기 중에 영장을 네. 청구해라. 네. 근데 기왕에 네. 기체포 특검 뒤에 숨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으면 네. 회기 중이고 비회기 중이고 뭐가 중요한가?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궁색한 거야. 아니, 당연히 9월 달에 영장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걸 알아요. 알면서 이거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명분 쌓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기 중에 영장이 칠 걸 예상이 되는데 그때 부결이라도 시키려면 검찰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안 들어주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공개해 놓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오히려 뭐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하면 단합하는 게 민주당의 네.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 믿고 있습니다. 저도 뭐 20년 넘게 민주당 생활을 해왔는데 네. 저는 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정권의 탄압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항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30일 나가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